여섯 번째가 자침. 당뇨 증상. 습기는 꺾어서 내려버리는 그 뜻이야. 이거는 이제 냉습관. 그 공압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된 것을 바이패스 파이프라 하더라고. 네. 나는 뭐 영 세대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는데 이 터진 이 구멍을 바이패스 파이프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계자리, 요거는 이제 계자리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 운목에 습기가 많이 차는데 보면은 이렇게 고래 바닥 밑으로 이렇게 판 자리를 계자리라 그래, 계자리. 이 계자리에는 불을 떼면은 냉습이 많아지니까 냉습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가 공간을 확 줄이자는 그 선조들의 지혜가 계자리인 거야. 여기서 상 선조들의 이거 큰 지혜가 계자리라고 나는 봐. 여기는 마른 자리고 아궁절에는 마른 자리고 운목은 젖은 자리, 진 자리여. 그러면 진 자리에는 이거는 참자리고 계자리, 나쁜 자리단 말이지. 젖은 자리니까. 거기에는 습기라는 것은, 냉겨 습기는 무거워서 처지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래 바닥 밑으로 판 것이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들 학교에서는 계자리에다가 열기를 가두고 연도로 굴뚝으로 배연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계자리를 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 음양의 이론이나 내 문학설의 파른기법에는 이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더란 말이야. 아, 석빙고에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간다. 그뭐 더운 것은 위로 해가 공기로 나오고 찬 것은 밑으로 깔리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지 이게 자연 대류에서는 잘안 돼. 강제 대류로 선풍기를 막 불면은 강제 대류가 되겠지만은 온습이 습기고 온냉이 습기겠지만은 자연 대류에 있어서는 더운 거는 위에 찬 것은 밑으로 깔아놓는 게 이분으로 되는 거단 말이야. 같은 그 공기가 들어가더라도 천문지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대치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운 것은 위에 올라가고 찬 것은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먼저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계자리에는 열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구멍을 판 것이 아니다. 고래 속에 냉습이 많기 때문에 좀 가라앉혀 가지고 압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불을 떼면은 다습이 되잖아요. 습기에 불이 들어가면 습기가 많아지니까 그 습기가 10분간만 불 때면 꽉 차버려. 그러게 물을 부어가지고 가득 차면 넘치듯이 계자리의 기능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발한 것이 밑에서 냉습 배출관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작년까지는 내 작품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오만 곳에서 비난이 쏟아지는 거야. 없는 전통 구두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나는 해보니까 아궁이가 낮아도 불이 잘 들어가고 고래 속에 압력이 해소되니까 습기가 내려가니까 항시로 빠지니까 불이 뗄 때나 안 뗄 때나 빠지니까 압력이 해소되니까 아궁이 불이 깊이 들어가. 그 운목이 떠시는 거요. 운목이 떠시니까 아랫목이 안 타. 그게 나무가 전략이 돼. 아주 좋은데 무궁구들과 상반되는 거는 곳에서는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서 없는 것을 조작해가 만든다. 뭐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작년에 그 금봉사 가니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침관이 노더란 말이 이봐요. 이게 아궁이고 이것이 제바지 웅덩이고 이게 고래가 가다가 용납구가 있고 긴방이니까 습기가 많을 거 아니야. 용납구에서 이 습결을 두 개를 가 이렇게 냉기 습결을 뺐더라고. 왜 뺐냐면 요거는 방이고 요것도 방인데 여기는 마루다 말이야.
요는 불이 안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 고래 속에 냉섭을 육납구에서 깔아앉혀가지고 이 밖으로 아궁 구조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뺐더란 말이 이것이. 물이 많이 난다면 물이 나올 것이고 습기가 많다면 습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열기는 위에 뜨니까 굴뚝에서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개자리가 있는 거, 여기 개자리야. 개자리에서 연도로 이 라인은 일로 연도로 해가 저 굴뚝이 있고 이 라인은 일로 굴뚝을 해가 저거 굴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침관이 문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야. 이 선조들이 깨친 선조들, 구둘 박사가 된 선조들이 그 큰 방. 절근된 데는 큰 방이니까 기술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만드는 보니까 자침관이 있어. 나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공기통이 뭐든 됐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지 스님이 내하고 가장 우리 집요 길드건에 있는 막은 스님, 말맞자 뿌리건자 막은 스님이 주지인데, 금봉사 주지인데, 아, 그 주지 스님이 내한테 전화를 했더란 말이야. 그 문화재청에서 이 돈을 대 가지고 이 복원을 하는데 지표 조사를 파 보니까는 무슨 관이 나오는데 그문 선생이 구들 연구소 하니까 이거 뭐냐고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봐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걸 언제 연결이 됐는지 그 문화재청에서 나를 그 학술 발표에 와가지고 그 이걸 참여시켜가지고 이거 뭐냐고 묻는단 말이야. 그뭐 학술 발표에 그 문화재청 그 지청장도 옛날에 하신 분도 오고 교수들도 많이 왔는데 건물이 다 하나도 없고 추춧돌만 있고 구들만 남았으니까 여기 가서는 내가 대장 노릇을 했단 말이야. 무슨 누가 몰라. 추춧돌만 보고 건축쟁이들은 이거는 맥한집이다 뭐 그것만 알지. 그 이상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다 타버렸으니까는 구둘 고래하고 아궁 자리하고 제바지 엉덩이 자리하고 줄 고래하고 육납구하고 계절이 개자비하고 연도하고 굴뚝 이런 것만 남았으니까 이런 거는 자기들이 여러 군데 지표 조사하면서 상식적으로 나오니까 알지만은 새로 발견된 요 라인 숲기가 요거를 모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자충간으로 항시 설명하고 내가 이용한 것인데 아, 이것이 자침관이다. 또 바람이 통하면 강풍구가 된다. 또 물이 통하면 배수로가 되는 것이다. 뒤에 산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청 그 보고서에 올라간 거예요. 내 용어가. 그 용어가 많이 사용하면은 신생 그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조들이 아무리 좋은 용어라도 사용하는 용어는 도태되는 용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어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자침이라는 것은 불을 안뗄 때도 냉습이 나올 거 아니야. 고래 속에는. 그거는 항시 빠지주니까 언제든지 불을 지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고래 속이 건조해져. 바람도 통하고. 또 불을 떼면은 습기가 만해지니까, 불이 들어가니까, 만해지니까,